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오늘은 어항 소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한 카페에서 이 어항을 보고 야 이거는 진짜 공유를 해야 된다, 대박이다 싶어서 요청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정글을 품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걸 컨셉을 잡았는데, 왜 정글을 품었다라고 했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진짜 어항 이렇게 좀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정글 속에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자, 어항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조는 가로 120, 폭 60, 높이 50, 역자 초광폭 어항이고요. 1200에 600, 600에서 폭과 높이가 다 60cm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높이가 50이길래 물어봤더니 기성으로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요 수조고요. 철제 수경장을 사용하셨고, 백스크린은 3D 입체 백스크린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외부 영화기는 스텐 외부 영화기 22리터짜리 쓰시고요. 요게 입수구가 두 개라 양쪽에 입수구를 두고 중간에서 출수를 해서 이렇게 물이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물 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입수구가 두 개니까 양쪽으로 뿜어져 나간 물들이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굉장히 순환이 잘 되어 보이죠. 자, 조명은 여기 보시는 조명은 부유 70W 조명 두 개고요. 요거는 중국 직구 제품입니다. 사실 이 조명은 가성비 캐실로 불리고 있고요. 요즘에 캐실보다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캐실이랑 물 그림자 느낌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제품은 좀 눈여겨보셨다가 태양의 이 물 그림자를 만들고 싶다 하면 요 구유 제품을 쓰셔도 좋습니다. 저도 다음번 구매할 때는 이 구유 제품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유목은 다양한 사이즈의 브런치 유목들이 섞여 있고요. 돌은 화산석 12kg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바닥지는 40kg 가량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넉자에다가 폭이 600 수조니까 확실히 바닥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초는 미크로소리움과 나나, 볼비티스, 모스 이런 활착 수초들이 쓰였고요. 물 밖에 나와 있는 이 수경 수초들은 테이블 야자, 보스턴 고사리, 아스파라거스가 쓰였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근할 때는 조명을 끄고 에어리어싱이랑 유막 제거기만 이렇게 작동을 시킨다고 하고요. 퇴근하고 나서는 이 에어리어싱과 유막 제거기를 정지하고 조명을 이렇게 켜신다고 하네요. 이 수조의 생물들입니다. 레드백 엔젤 6마리, 볼리비안 라미네지 5마리, 오토싱 3마리, 브론즈 코리 4마리, 아돌포이 코리 2마리, 엠버 테트라 1마리, 글라스 캐피시 1마리, 야마토 새우 2마리인데요. 일단 엔젤이 메인이 되는, 생물은 남미 어종이 위주고요. 엔젤이 중상층에서 이렇게 놀아주고, 라미네지가, 볼리비안 라미네지가 중하층에서 이렇게 지내주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수조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 정말 정글의 느낌이고, 수초들을 사방에 이렇게 잘 배치를 하셔가지고 이 음영 지는 이런 세팅이 되어서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둡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더 주는 것 같고요. 이 스파 타입의 조명과도 잘 맞는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알몬드 잎이랑 오리나무 열매도 좀 이렇게 넣어두셔서 pH 이렇게 조절도 좀 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제 수조 구석구석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로우 TV.